저는 청도에서 마늘 농사를 짓고 있는 박성용이라고 합니다. 2인 1개조로 해서 뭐 1000평 기준에서 약을 친다. 못해도 1시간 가까이 걸려요. 시간만 문제가 아니고 육체적으로 힘이 너무 들더라고요. 지금은 소농을 하지만 대농을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계의 힘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. 미래를 봤을 때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흔쾌히 하나 장만했습니다. 그전에는 약을 이제 뭐 칠 시기가 왔다 하면 걱정부터 앞섰어요. 치면 뭐 온몸에 뭐 약 묻고 뭐 땀 나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힘이 너무 안 들어요. 밥 먹다가도 마늘이 좀 이상하다? 그러면 바로 나와서 약만 타고 운전만 해서 와서 기계 조작만 하면 바로바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쉽게 약을 칠 수 있는 거. 열 꼬랑이 들어가요. 열 꼬랑이면 엄청난 양이거든요. 그거를 한 번에 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획기적입니다. 약도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칠 수 있는 거.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. 예전에 했을 때는 내가 서 있어서 약대를 이렇게 쏘지만 정확도가 정말 없어요. 근데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분사를 하고 내가 가는 방향이 일정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도 안 놓치고 다 칠 수 있다는 장점. 내가 작게 농사를 짓는다 라고 하면 권하고 싶진 않아요. 1년, 2년, 뭐 향후 10년, 15년, 20년 하면서 내가 뭐 처음에 1000평에서 시작해서 뭐 5000평, 10000평, 15000평 크게 짓는다 라고 하면 적극 꼭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인력 때문이라도 기계화를 저희가 의지하면서 생활을 해야 돼요. 아세아든 뭐 다른 회사들든 뭐 열심히 뭐 연구하면서 뭐 만들고 계시겠지만 더 좋은 뭐 농기계가 나오면 구입 의사가 있으니까 모두 파이팅 하십시오. 네.